그렇게 그녀가 도착한 곳은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자, 업. 자, 내려갈 때 천천히 자, 셋. 업. 자, 너무 빨라. 자, 천천히. 자, 힙을 더 뒤로 밀어줘야지. 자, 좋아요. 자, 업. 자, 그녀가 일곱. 피트니스를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 운동에 임하는 태도만큼은 베테랑 못지 않은데요. 자, 셋. 저는 이번 첫 대회는 이번 연도 5월인데 이제 준비 기간도 있고 하니까 이번 연도 초부터 네, 피트니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은 많아요. 왜냐면 중량 치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힘들고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은 이제 집에 가서 몸도 많이 붓고 생각은 하죠.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몸은 항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겨내고 하는 편이에요. 업! 다소 어려운 한다. 운동에도 특유의 근성으로 둘. 트레이너의 가르침에 맞춰 최선을 다하는 그녀. 자, 그 오. 이유는 체조 분야에서 네, 부상으로 한 번의 지쳤어. 실패를 겪어봤기에 두 번의 실패를 겪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만큼 더욱 강하게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모습. 조금만 주식할게요. 10초만 쉴게요. 네, 혹시 지금 티칭 받고 계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되게 고강도 운동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이 힘든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훌륭한 코치님한테 배우고 있고 실력 있으신 분이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끝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를 이끌어주고 있는 사람은 2016 미카코리아 일반부 1위, 전국 생활체육 보디빌딩 대회 일반부 1위에 빛나는 전요셉 트레이너입니다. 강은지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힙이 발달이 조금 워낙 좀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피트니스로 이제 전향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이제 노하우나 이런 거를 제가 더 접목을 시켜서 힙 위쪽에 대한 부위를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오케이. 장점인 힙 라인을 더욱 단단하고 탄력 있게 해주는 동작으로 코칭 운동을 자, 마무리하는데요. 자, 마무리. 자, 발 밟고 천천히 내려오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시합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가지고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고 오늘 운동하는 거 보니까 조금 잘 따라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남은 기간 동안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오늘 운동하느라 수고했어. 화이팅! 화이팅! 그렇게 오후 운동까지 마친 강은지 선수가 도착한 곳은 태닝샵입니다. 안녕하세요. 태닝은 피트니스 선수들이 대회 준비를 할 때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연스러운 그리핏 피부색이 그간 노력으로 일궈낸 몸매의 마지막 활용점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두드러지게 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건강미를 연출해주는 태닝. 그래서 운동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거르지 않고 태닝을 한다는 강은지 선수. 보통 태닝 5일부터 시간까지 샵에서 권해주는 대로 하는 데 반해 강은지 선수는 하나부터 10까지 스스로에게 맞는 컬러와 시간을 자신이 선택하고 계산해 태닝을 하는 모습도 특별해 보입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좀 타야지. 제가 원래 첫 대회 때는 태닝을 안 하고 대회를 나갔었는데 이번 대회는 태닝을 하고 이제 나가면은 아무래도 그 탄을 발랐을 때 좀 색감이라든지 선명도라든지 조금 더 뚜렷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대회 직전까지 좀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완벽한 바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태닝까지 마치고 이제 좀 쉬는가 했더니 또다시 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강은지 선수. 안녕. 밥 먹었어? 밥 먹었어. 택시 늦게야지. 미안. 언뜻 봐도 친분이 꽤 두터워 보이는 두 사람인데요. 저랑 같이 체조했던 동생인데 이번에 또 10월에 피트니스 대회 같이 나가기로 해가지고 오늘 같이 운동하려고 만났어요.
함께 에어로빅 체조를 전공하다 비슷한 시기 부상을 겪은 후배. 슬럼프에 빠져있는 후배에게 피트니스라는 새로운 길을 알려준 건 다름 아닌 강은지 선수였습니다. 체조와 피트니스, 운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둘이기에 서로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들.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어주며 때론 격려가 되어주며 서로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체조선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많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많이 이제 그때도 많이 이끌어주고 이제 도움도 많이 주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 같은 대학 다니면서 많이 이끌어주고 지금 피트니스계에서도 그냥 제가 많이 부족한 점 많이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쉽게 전향하게 됐지 않나 싶어요. 피트니스 운동으로 잠시 좌절했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얻은 그녀들. 16, 17, 확 내리지 말고. 8, 9, 10, 5개만 더, 5개만 더. 천천히. 하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단 함께 목표를 만들어가는 그녀들의 모습이 유독 아름다워 보입니다. 6, 화이팅, 화이팅. 7, 더. 빨리. 여덟, 아홉, 예, 오케이. 어깨 좀 풀고. 네, 은지 씨, 지금 친구랑 같이 운동하고 계신데 이렇게 운동하면 같이 운동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체조를 하다 보니까 부상 당한 부분도 비슷하고 이제 같이 운동도 오래 해가지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아무래도 좀 비슷한 점이 많아서 마음도 잘 맞고 운동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